야간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통금을 해제해줬다고 합니다. 연인들은 밤새 데이트를 했죠. 들뜬 분위기 속에 하나가 둘이 되고요. 둘이 하나 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캐롤과 트리, 썰매, 흰 눈,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저녁입니다. 라송은 조금 일찍 선물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만 더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스페셜 DJ 배우 장동윤입니다. 우후. 린든 데이비드 홀의 All You Need Is Love였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더블. 네,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DJ 라성 박소연이고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스페셜 더블 DJ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장동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습니다, 여러분. 김지혜님 외 많은 분들이, 장석호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서치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랏 커플 머리띠인가요? 허가은님. 정말 산타처럼, 예, 저희가 옷도 또 입다 보니까 이렇게 레드하고 그린으로 입게 됐고, 오늘 크리스마스라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생긴 배우 장동윤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백신 접종 완료하셨죠? 네, 완료했습니다. 네, 이제 가림막도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와서 응원의 글 남겨주세요. 사실 이게 DJ라는 게 새로운 경험이긴 한데, 네. 예, 또 쉽지 않거든요. 지금 오프닝 네. 하나 나갔는데 네. 지금 마음이 어때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것처럼 예. 아주 긴장된 상태입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여러분, 장동윤 씨와 오늘 함께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특별히 크리스마스만 더블이라는 특집으로 장동윤 씨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밖에 춥더라고요. 한파가 막 와서 엄청 춥죠.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 저희와 함께 2시간 쭉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예, 문자 보내주시고요. 3부는 세 가지 소원 장동윤 씨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이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소원이요? 예. 아니요. 들어드릴 수 있죠. 들어드릴 네. 수 있어요. 네. 장동윤 씨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드리니까 문자로 예, 여러분 남겨주시고요. 4부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시면 장동윤 씨의 목소리 굉장히 좋잖아요. 또 이 배우들이 리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또 얹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카드를 읽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바로 한우인데요. 한우. 한우는 면역력에 좋은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 중에서 한우 농가에서 10분 선정해서 영양 많은 한우가 10분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연말 되시길 바랄게요. 동윤 씨 카메라 보시고 우리 하트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하트. 잠깐만요. 아이유 마음 전해드렸습니다. 박선의 러브게임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만 더블 스페셜 DJ 장동윤 씨 배우 장동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5055님이 주셨습니다. 네. 장동윤 씨 목소리에 타우린이 있나 봐요. 피곤이 싹 날아갔어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갈 거예요. 이정아님 주셨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쳐서 보는 라디오 항상 포기했는데 오늘은 동윤님이 보려고 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목소리 너무 좋네요. 그렇죠. 평소에 뭐 잘생겼다, 잘생뿐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목소리가 좋다, 뭐 설렌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많이 오늘 들어봤어요?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듣는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배우들은 특히 남자 배우들은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104님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아기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9개월 생에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게 요즘에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잘생긴 오빠
아빠 장동윤 씨를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데 은우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딱 동윤 씨처럼만 자랐으면 좋겠네요 라는 글 주셨는데 메시지 남겨드렸고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조선 로코 녹두전을 기억을 하세요. 그죠? 장동윤이라는 배우 그 드라마로 상도 타고 그죠? 네, 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인생 캐릭터로 또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그 작품 중에 한 부분을 컷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어머 진짜?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머 진짜?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머머머 진짜? 웬일이... 많은 어머머머를 했네요. 어머머머를 되게 많이 했네요. 아, 제가.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민망한데요. 아, 근데 이거 네. 할 때 연습 많이 하고 연구 좀 많이 했었어요? 아, 네, 좀 민망했는데 네. 그때는 진짜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재밌게. 나중에는 네. 이게 자기 캐릭터가 됐죠. 네. 아, 근데 지금 어...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좀 쑥스럽죠. 얼굴에도 빨. 얼굴이 빨개지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 이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예.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 늑대사냥을 촬영하고 계신 거예요? 아 얼마 전에 크랭크업을 했어요. 예. 딱 얼마 전에. 얼마 딱 전에. 끝났어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촬영은 지금 그럼 막바진가요? 끝났어요. 완전히. 아예, 아예 예. 끝났고. 그러면 아쉬움도 좀 있겠네요. 촬영 다 끝나서 어때요? 아, 더 좀 마음이 가벼운가요? 아 저는 일이 끝나고.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편이라서 아, 그래요? 네, 빠져...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고 집에서 이제 열심히 쉬고 네, 그런 아, 거를 아,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지금 마음은 이제 홀가분하군요. 나, 네, 홀가분합니다. 내가 할 건 최선을 다해서 했다. 예. 나머지는 뭐 감독님이 이제 열심히 영화를 만들어서 그치. 멋지게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또 혹시 우리 청취자 중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영화인가 또 캐릭터는 어떤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 늑대사냥 네. 네, 어떤 영화입니까? 범죄자들이 예. 이제 호송되는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 그러니까 벌써 어둡네. 배 안에서. 어둡습니다. 네, 어둡네요. 제가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범죄자들. 그래, 범죄자들이니까 결국은 동윤 씨가 맡은 역도 범죄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 거기에 있는 배에서 일어나는 그죠 상황이니까. 그러면 네. 서인국 씨도 범죄자네. 인국이 형도 범죄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서인국 씨 연기 진짜 잘하는데. 아, 최고였어요. 네, 이번에 뭐 눈빛 맞추면서 연기하면서 뭐 어떤 네. 걸 좀 느끼셨는지. 아, 저는 형 연기할 때 모니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진짜 네. 정말 좋더라고요. 소름 돋습니다. 그 눈빛이 살아있죠. 아, 눈이 진짜 좋아요. 네, 서인국 씨가. 이번 캐릭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눈빛인 것 같아요. 아, 범죄자 눈빛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역할을 기가 막히게 소화해낸 이제 선배님의 이제 눈빛이었다. 네네, 저는. 맞아요.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러브게임하고 또 친한 정소민 씨가 함께 나옵니다. 이 영화에. 그래서 저 이 영화를 꼭 보러 갈 건데, 예,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서 정소민 씨도 범죄자인지 어떤지, 그건 이제 영화를 보면서 네. 여러분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늑대사냥 촬영은 끝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개봉일 때, 아, 개봉일 때 홍보 하러 또 한번 나와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때 네. 정소민 씨와 함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예약하신 분 이어갑니다. 예약하신 분. 김윤희님의 예약 사연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은 특별합니다. 12월 20일 우리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고 12월 24일 친정 부모님이 결혼식을 올렸고 12월 26일 시부모님이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모두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 사랑 넘치는 성탄절 보냅시다. 전해주세요. 김연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신청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김현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박선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만 더블 스페셜 DJ 배우 장동윤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자훈 님이 질문 주셨어요. 동윤님 작년 시상식에서 사회자 했잖아요. MC랑 DJ랑 뭐가 제일 다른가요? 아,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MC
하기도 어렵죠. 사실 모든 다 선배님들이 다 나만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집중하고 있고. DJ랑 뭐가 좀 다를까요? 작년 MC 이제 2020 대중문화예술상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네. 눈앞에. 그게 훨씬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컨택을 하는 게. 네. 그죠. 라디오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수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더 네. 덜 긴장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라디오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겠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분의 눈 이렇게 아이컨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정서적으로만 따뜻함이 느껴지고요. 그죠. 맞습니다. 마음은 훨씬 긴장이 덜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동윤 씨 대구 분이잖아요. 네. 서재란 님이 주셨는데 뭔 일이고 뭔 일이고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 일이고 이거 뭐 뭐고 그게 뭐예요? 무슨 일이냐? 예예예. 예, 예. 근데 이걸 왜 해달라고 하시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아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네. 뭔 일이고. 아 이렇게 좀, 아 근데 아, 이 뭔지 알겠다. 느낌이 뉘앙스 다르네. 그건 것 같아요. 뭔 일이고 뭐 하는데 뭔 일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아 뭔 일이고 네. 이렇게 아니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대구 사투리로 여러분 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연말 보내시라고 아, 대구 사투리로 좀 짧게 남겨주세요. 아 저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크리스마스인데 못 내려가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투리로 많은 분들이 대구 사투리를 원하셔서 저희가 메시지를 짧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결혼할 남친이 집에 인사 오는데 너무 떨리는 크리스마스예요. 저희 잘할 수 있게 힘주세요. 4384님 이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박장윤 님이 주셨습니다. 러브게임 인별그램에 사진이 떴네요. 아내가 옆에서 저 뽀얀 총각이 누구냐고 합니다. 크크크크크. 총각. 네. 이 총각. 아, 본인 소개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본인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저는 배우 장동윤이고요. 30살 총각입니다. 네, 뽀얀 총각입니다. 뽀얀 총각입니다. 네. 네. 신나연 님이 주셨어요. 1일 DJ인데 불리고 싶은 DJ 애칭이 있나요? 하셨는데 보통 영화 촬영장에서는 애칭 같은 거 있었어요? 아. 막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정확히 맞추셨어요. 저 막둥이였어요. 이번에. 아, 막내보다 더 막둥이. 귀엽네. 막둥이. 성동일 선배님께서 저를 막둥이라고 많이 불러주셔서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둥이. 네. 좋아요. 그러면 DJ로도 혹시 불리고 싶은 DJ 애칭 있어요? DJ 막둥이? 아 DJ 막둥이. 막둥이 DJ? 아 막둥이 좋아요? 이제 막 시작한 DJ. 그렇네. 꼭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네. 아니 마지막 아니죠. 즐겨주세요. 아 네. 여러분 막 시작한 DJ 막둥이 뭐 이런 느낌 귀엽습니다. DJ 막둥이 스페셜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러브게임의 법칙 이어드릴 거예요. 러브게임의 법칙 우리의 첫 만남은 중학교 2학년 때였죠.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고 옆자리 짝꿍이었던 그 애도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공부만 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갑자기 그 애가 유리병에 담긴 초콜릿과 사랑에 대한 시집 한 권을 수줍게 건넸죠. 이거 받아. 나 너 좋아해. 나를? 왜? 그냥 오빠 같아서 좋아. 고마워. 얼떨결에 받긴 했지만 또래 남학생들하고만 어울리던 저는 친구들이 놀릴까봐 어린 마음에 그 애를 멀리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너희 집 앞이거든? 잠깐 얼굴 볼 수 있어? 미안,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의 마음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3학년이 되면서 다른 반이 되자 더 어색해졌고 가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졸업한 뒤 몇 년이 흘러 저는 대학에 입학했죠. 그런데 군입대를 한 달 앞두고 당시 유행하던 동창 찾기 사이트에서 쪽지를 하나 받았어요. 중학교 때 그녀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한 줄,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고 대학생이 된 그녀의 모습에서
모습이 궁금해서 잠깐 만나게 됐죠. 오, 반갑다 진짜. 아직도 같은 동네 사는지 몰랐어. 아, 그러게.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네. 잘 지냈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듣기도 했는데 마음이 조금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반가웠어. 군대 잘 다녀오고. 응? 나중에 심심하면 군대로 편지해. 잘 가. 멋쩍은 농담을 던지고 얼마 후에 입대를 하게 됐죠. 군 생활을 하면서 새벽에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설 때마다 올려다본 밤하늘의 달 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했었구나. 뒤늦게 깨달은 마음. 그녀는 저에게 말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편지는 끝내 오지 않았지만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용기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 오랜만이다. 나 다음 달에 제대해. 벌써 그렇게 됐나? 축하해. 나가면 밥이나 한번 먹자. 연락할게.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자연스럽게 이어진 몇 번의 만남. 그녀에게 사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 없다고 했지? 누구 만날 생각은 없고? 글쎄, 뭐 썸 타는 사람은 있는데 잘 모르겠네. 혹시 나는 어때? 응? 뭐가? 나 너 좋아해. 20대 초반에 우리는 풋풋한 연인이 됐죠. 중간에 크고 작은 위기도 있었지만 서로 믿으면서 사랑을 잘 키워나갔고요. 11년의 긴 연애를 마치고 5년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말 못한 사랑에서 평생의 소울메이트가 된 그녀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시경 두 사람 오늘 박광일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요. 이분이 결혼식 축가로 이 곡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박광일님의 신청곡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배우 장동윤 씨와 함께 읽어드렸는데요. 김혜진님이 주셨습니다. 뭐 이리 달달한 러브게임의 법칙이 있나요? 두 분의 목소리로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었네요. 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6313님. 저 술을 안 마셨는데 자꾸 동윤 씨 목소리에 취하네요. DJ 막둥이 목소리 매일 듣고 싶어요. 아, DJ 막둥. 아, DJ 네. 막둥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 아니요. 네. 목소리의 도수를 네. 높여서 이제 네, 오겠습니다. 아, 40도짜리 고 오, 너무 취해. 독주로, 너무 취해. 독주로. 아니, 너무 취해. 40도 너무 취해요. 네. 좀 낮춰주세요. 너무 고량주. 취해. 네. 뭐 너무 이런. 취해. 너무 센데. 예. 백순자님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동윤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런지 사연이 더 실감나고 사랑스럽습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니 예쁜 마음 부럽네요. 야, 이분들은 진짜 11년간의 연애가 웬 말이야. 이거 보통 영화 소재로 나오는 그런 러브스토리거든요. 네. 근데 현실에서도 이런 러브라인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보면 그 경계근무설 때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새벽에 경계근무 서고 하면 네.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제 인생에서 가장 감성적이었을 때가 네. 군대에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 군대하고 감성적하고는 사실 매치 좀 안 돼요. 이제 남자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가장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아.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경계 근무를 서면 네. 멍하니 이제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찌 될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아, 그래요? 그럼 가족 생각도 나고 학교 뭐 취업 걱정도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네, 보통 근데 이렇게 사연처럼 이제 이성 문제에 대한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래서 아, 내 마음을 더 확실하게 그럼 알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 뭐 이런 또 군대 스토리는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공감 토크를 못 해드리니까 오늘 장동윤 씨가 특별히 또 경험담을 또 얘기를 해주니까 훨씬 와닿네요. 박광일 님이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 주셨어요. 예.
러브게임의 법칙 사연을 보낸 사연자 박광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러브스토리를 라디오에서 듣게 되어서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와이프 혜경아 늘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광일씨 혜경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백화점 상품권도 선물로 갈 거예요. 앞으로 두 분 행복하세요. 박선의 러브게임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만 더블 스페셜 DJ 배우 장동윤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동윤씨에게 여러분 궁금한 점 또 부탁하고 싶은 점 목격담 이런 거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질문 이어드릴게요. 백지영 그 여자. 백지영 그 여자였습니다.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배우 장동윤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9090님이 주셨습니다. 처음보다 긴장 많이 풀리셨나 봐요. 막둥이 DJ님. 훨씬 자연스러워지셨어요. 목소리도 라고. 좀 훨씬 편안해졌죠. 그죠? 네. 네.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박선애 님이 주셨습니다. 성동일 선배님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또 친한 선배님 자랑해 주세요. 그렇죠. 아까 그 막둥이라는 애칭은 성동일 네. 선배님이 주신 애칭이라고 했는데 또 함께 네. 촬영한 선배님들 중에서 예,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감사한 분들. 감사한 분들 다 감사하고요. 예. 손종학 선배님, 예. 박호산 선배님, 아 박호산 선배님, 예. 귀하형님 등등 정말 제가 다 어른 선배님들하고 촬영을 하는 게 좀 많이 그런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그 전에는 또래나 그죠. 네, 또래들이 예. 많았어서 예. 귀여움을 많이 받았고 감독님이랑 대표님 모두 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해줬다는 거는 촬영할 때 연기 지도나 뭐 이런 거를 잘해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 외에 다른 뭐 생활에서 밥 먹거나 기다림 뭐 스탠바이 하거나 이럴 때 잘해줬다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후자. 아, 네. 연기와 상관없이. 아, 연기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보고 배우는 거고. 네. 예. 아, 그럼 그분들이 이제 촬영 중간중간 시간 날 때 챙겨준 네, 거예요? 그렇죠. 많이 챙겨주시고. 오늘 카메라 보시고 감사 인사 짧게 좀 전해주세요. 예. 아, 네. 얼마 전에 영화 촬영이 끝났는데 저 열심히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연말에 제가 인사드리고 가능하면 찾아뵙고 요즘 코로나라서 나중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정학, 최기아, 예, 박호상 선배님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트렌드 퀴즈. 크리스마스 때 빠질 수 없는 영화 나 홀로 집에. 어린 케빈이 집에 들이닥친 2인조 도둑을 혼내주는 스토리인데요. 이 도둑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남의 것을 훔치면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저 장동윤이 배우로 데뷔한 계기 이것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편의점 이것을 잡게 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고 인터뷰 장면을 보고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초성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 디귿.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은요 편의점 상품권 또 선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배우 장동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그 인터뷰 준비해봤거든요. 들어보세요. 에이비식스 잡아줄게 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강도였는데요. 2890님 최초 정답자고요. 5853님이 주셨습니다. 네, 강도라고 하셨고 동윤 씨도 제 마음을 훔친 강도예요. 라고 저를 범죄자를 만드셨습니다. 아, 마음을 훔친 강도도 강도죠. 네. 이렇게 또 귀엽게 표현해 주셨고 김은창님이 주셨습니다. 강도 잡아서 배우된 우리 동윤님. 네, 강도 보내주셨는데 이 세 분께는 편의점 쿠폰 선물로 가고요. 또 많은 오답들이 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광대 왔고요. 군대가 왔습니다. 아까 동윤 씨가 또 군대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광대는 보는 라디오 보는 내내 본인의 광대가 올라가서 좀 내려달라고. 네. 예, 광대, 군대 그리고 기도 장동윤
실물 보는 게 제 소원이라 매일 밤 기도해요. 귀도 그리고 궤도가 있었습니다. 궤도 동윤 어때요? 내 마음을 뺏어간 당신은 궤도 동윤. 네, 제가 범죄자가 또 됐습니다. 아, 궤도 그리고 고독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 고독하다는 청취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고독하면 안 되죠. 이분께 선물 하나 갈까요? 그리고 동윤님 검은색 도복 입고 검도하는 역할하면 섹시할 듯. 검도가 왔습니다. 검도. 혹시 뭐 이런 역할 캐스팅 들어왔던 적 있어요? 검도나 검도요? 뭐 태권도나 뭐 이런 거 하는 액션이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검도는 아직까지 잘 없었어요. 없었던 것 근데 네.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도 네 열심히 해보고 배워서 네.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도복 입은 모습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동 겸둥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동윤님 겸둥이 장동윤 존재 자체가 감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세 분을 골라주세요. 네. 1035님 광대 제 광대 좀 네. 내려줘요 하신 분 네, 카이로프랙틱이 네. 필요하신 네네. 분 네 그리고 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장동현 실물은 못 보지만 여러분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굉장히 가깝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8733님께 선물 가고요. 그리고 감동하겠습니다. 감동 2444 세 분께 네. 예 그리고 앞서서 제가 뽑아드린 한 분께 편의점 쿠폰이 선물로 갑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SBS 8시 뉴스에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최초 언론 노출이었던 네. 예, 장동윤 씨의 학창시절. 그죠? 그때는 네. 배우의 꿈은 1도 없었을 때죠. 네. 취업 준비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취준생이었습니다. 예. 네. 요즘에 와서 이 뉴스를 다시 본 적은 없죠? 아, 많이 봅니다. 아, 요즘에도? 제가 원해서 보는 건 아니고 예. 이제 뭐 이러저러 해서 그쵸? 보게 됩니다. 예, 네. 8시 뉴스에 나온 친구가 배우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 굉장히 데뷔가 특이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요즘에 이 화면을 보면 어때요? 이제 한참 지났잖아요. 점장님한테 제가 여기 네. 주소가 어떻게 되나 이때는 전라 경상도 대구. 사투리 하네요. 대구 사투리 네, 많이 완전히, 나와요. 많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근데 네.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파릇파릇한 느낌이 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끼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대구 사투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인터뷰하는 컷을 들으니까 아 대구 사람 맞네요. 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하듯이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예, 한 거죠. 여러분 뭐 너무 유명한 예, 영상이어가지고 또 특별한 영상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를 해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소원을 장동윤 씨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드릴 텐데요. 많이 뭐 얼만큼 많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여러분의 소원을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울면 아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망했어. 네, 망했어요. 장산타한테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장산타한테 소원 빌고 싶은 사람. 지금부터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보내주세요.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선물 갑니다. 놓쳤지. 아 박자 감각이 이게 그 라디오 여러분 생방송에 노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막 영화처럼 막 리허설을 하고 맞춰보는 게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박자를 살짝 놓쳤는데 아, 또 장동윤 씨가 노래를 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의 소원에 뭐 노래 한두 소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원 들어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스페셜 DJ 배우 장동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 주호민트 0900님이 주셨습니다. 네. 대학 잡지 표지 모델 출신인 만큼 오호. 카메라를 보고 모델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카메라 보고 하트 한번 예, 부탁드려요. 하트. 대학 내일을 찍은 지 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머리 위로 큰 하트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런 하트.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 이런 거 해드렸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강지영님이 주셨습니다.
모닝콜 좀 부탁드려요. 2022년 마침에는 막둥이 장동윤 배우님의 목소리로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어요. 일어나세요. 지각이에요. 지각. 네, 이거를 부탁하셨습니다. 방금 거 이제 사용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세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좀 더 로맨틱하게. 아, 로맨틱하게. 아, 로맨틱하게 부탁드려요. 네. 일어나세요. 지각이에요. 지각. 네, 뭐 이 정도라 굉장히 민망하네요. 제가. 아니 모닝콜 여러분 버전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해드렸으니까 네. 여러분 편집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좋은 목소리네요. 동윤 러브. 아 이분은 팬이 네, 확실합니다. 네, 제 생일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이분은 완전 팬이죠. 예.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가 애창곡이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나요? 업데이트 된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니 네. 뭐 영화 촬영장에서 혹시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럴 여유가 있었나요? 아 연기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면 영화가 좀 약간 어두운 그 범죄자들 스토리여가지고 막 음악을 들으면서 감성을 키우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죠? 네. 그러면 이거 흔들리는 꽃들 속 요거 네.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많이 불렀는데. 5, 6, 7.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오, 갑자기 에코가 막 들어가네요. 아 그럼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네, 한 소절 딱. 오! 네. 아니야,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어때요? 얼굴 빨개지죠? 아! 어렵죠? 네. 아, 괜찮아요? 네. 아, 원래 라디오에서는 살짝 에코를 넣어드립니다. 살짝. 네. 네, 리버브 살짝 걸어드려요. 네. 네. 아, 이분은 장동윤 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네. 2019년 12월 배우님 첫 팬미팅을 했잖아요. 네. 이후에 더 큰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코시국 때문에 못 만나고 있네요. 팬미팅에서 팬들을 위해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한 소절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야 이거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팬미팅에서 팬들을 위해서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사실 이거는 선곡을 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마음에 생각해둔 곡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곡이나? 제가 노래방에서 항상 네.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어, 애창곡 누구 거예요?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입니다. 아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본인 음색하고 잘 맞아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대학교 때 밴드 네. 동아리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 네. 그때 접하게 됐거든요. 많이 아. 밴드 음악들을. 예, 예.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오늘 뭐 이제 팬미팅은 아니지만 반주도 없지만 이제 짧게 네. 여러분을 위해서 안티프리즈를 짧게 네. 한 두 소절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원이 노래들이 많네요. 저를 가수로 만들어주시는 아니 그러니까 노래를 오,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분이 네, 많아요. 예, 5, 6, 7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민망하네요. 제가 너무 일찍 끊었나요? 아,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어려워. 좋아, 끊어주셔서 어려워, 감사합니다. 어려워. 아, 이렇게 미안할 때는 또 음악이 싹 깔리면 되죠. 검정치마 안티프리즈 이어드려요. 검정치마 안티프리즈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인데 아까 이제 앞서서 예, 장동윤 씨가 제가 부른 것과 사뭇 다르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사뭇 다르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야, 잘 부르셨는데. 아 에버글로 0220님이 영화 테일이 더빙 맡았잖아요. 영화 속에서 맨발의 청춘 노래가 나오던데 한 소절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맨발의 청춘이 와다다다다다다 이 맨발의 청춘이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그 맨발의 청춘인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맨발의 청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다른 맨발의 청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세 곡 하게 되네요. 세 곡. 네네.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뭐 이런 저도 처음 들어본 노래입니다. 이거 이제 더빙하면서 아. 동희 씨, 아니 제가 웬만하면 노래를 다 아는데 네. 전 DJ 20년이거든요. 네. 이 노래 맞게 부른 거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다른 노래가 어 무슨 뭐 다른 노래 불렀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 분은 문자 좀 주세요. 네. 눈물도 약간 군간가 약간 느낌이 아, 군간 느낌도 있고 네. 약간 아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네, 오늘 또 국방색을 입고 와가지고. 아니 그래서 아,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예, 좀 문자 보내주시면 아, 저희가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 네. 테일이 이게 더빙이라는 거는 이제 목소리로만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처음 해보셨죠? 그 전에 그쵸.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처음 해볼 때 그 느낌 더빙 연기는 어땠어요? 예를 들면 그 목소리로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은 안 나가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앉을 때도 아샤 이런 취임새를 넣고 아~ 뭐 이렇게 누구한테 반했다. 예. 반한 거를 소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드라마에서는 눈빛으로 네, 딱 보시면 그 되는데 배시시 하면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막 하면서 이렇게 취임새를 넣어줘야 되는 게 아,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첫눈에 반한다는 네. 아, 그 어렵네. 네, 소리로. 아,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 그럼 눈빛 연기하는 게 제일 어렵네요. 이 더빙으로 표현하기가. 네, 눈빛을 소리로, 목소리로. 저도 이런 거는 안 해봐서 몰랐거든요, 여러분. 아, 요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영화 테일이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최현진 님이 주셨습니다. 장산타님, 소연님이 혹시 자리를 비웠을 때 스페셜 DJ 해줄 수 있나요? 그건 오늘 저의 DJ 했던 것을 평가를 하시고 통과가 되면 제가 할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같이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 없이 장동윤 씨만 네. 두고 제가 어떻게 발길이 안 떨어져. 예, 그렇다고 발길이. 합니다. 예, 여러분 장동윤 씨 혼자서 이 어려운 이거 네, 어떻게? 험난합니다. 힘듭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민아님 주셨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학점 올 A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0, A+를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분의 소원이. 네. 그래서 밑에 동윤 씨도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잖아요. 네. 동윤만의 공부법은 하시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공부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면은 네. 대학교 성적이 안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고등학생들한테 전수해줄 뭐 팁 같은 건 있어요? 뭐 요렇게 요렇게 좀 하면 조금 낫다, 좀 좋다. 그런 거 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제 잠은요? 원래 좀 막 안 자고 이런 거 아니고 잠은 좀 잘 만큼 잤어요? 잠을 많이 자면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아, 집중 머리가 네, 잘 돌아가니까. 아, 그래요? 좀 자고. 네. 예. 시간 활용을 잘해라 이런 거죠. 네. 그리고 5093님이 주셨습니다. 제 소원은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올해가 지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 지금 훈련소 군대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빨리 면회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근데 장동윤 씨 군대 보내고 아마 가족들도 어머님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죠?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아, 그래서 뭐 면회는 자주 오셨나요, 어머님이? 면회 네, 몇 좀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많이 왔었어요. 8731님이 주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남친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요. 몇 달 전에 지나가는 말로 흘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 근데 이거는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이분은 또 기대를 하고 계시네. 네, 그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꿈꾸는 프로포즈나 뭐 멜로 연기하면서 이 프로포즈 괜찮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 프로포즈요? 네. 저는 담백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담백하거나 아니면 아예 익스트림하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익스트림 어떻게 가요?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뭐 그런 식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그렇지. 네. 이거는 남자분이 체력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반지를 또 끼려면 여자분도 어느 정도 스킨스쿠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박서현의 러브게임 크리스마스만 더블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스페셜 DJ 장산타 배우 장동윤 씨와 더블 DJ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음성카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어주시면 배우 장동윤 씨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뭐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또 애완견도 괜찮고요. 뭐 특별히 내가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짧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반려동물 포함입니다. 보내주시면 직접 읽어드릴 거예요. 장동윤 씨가 읽어드리고 한우 세트가 갑니다. 10분께 가죠. 10분께 한우 세트 선물로 가니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에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9411님이 주셨습니다. 15년 전에 동윤 씨랑 같이 인도 갔다 왔던 동생입니다. 멀리서 항상 응원합니다. 대배우 저 이분 누군지 빨리 알아내주세요. 아니 이걸 본인이 이거 알아내셔야지. 우리가 동윤 씨랑 인도 갔던 동생이 누군지 인도 갔다 알아요? 왔던 동생이 여러 분 있는데 제가 그래요? 그 이제 중학교 때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네네. 제 어머니가 이제 보내셨거든요. 네. 그때 그 친구 같아요? 그때 몇 명 있는데 너무 반갑네요. 이거 진짜 너무 와 대박이다. 그러면 이분이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전달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가 이름 적어서 확인이 되면 선물 한우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라는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배우 장동윤의 추천곡입니다. 이 추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지금 날씨에 들으면 딱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근데 들으면 아실 거예요. 네,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네. 예, 인도 갔다 왔던 동생 이름 보내주시고요. 그때는 어떻게 어렸을 때 인도 갔을 때 네. 재밌었어요? 날씨랑 뭐 다 좋았어요? 네, 저는 어딜 가도 잘 먹고 잘 자고 그래가지고 적응을 잘하는. 네. 네. 아주 맛있게 잘 먹고 했는데 와 이거 사실 충격이에요 지금. 왜요? 잊어버렸던 추억이 갑자기... 네 15년 전 딱 15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여기 라디오 오시면은 잃어버렸던 나의 추억을 찾고 대박이다. 간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요번 인도에서 그때 뭐 장동윤 씨가 특별히 해줬던 특별한 멘트 같은 거 있으면 또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There she goes, sixpence none the richer. 동윤 씨의 추천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대박 사건. 좀 전에 인도 갔다 왔던 그분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이수빈입니다. 캐나다 네. 갔다 왔더니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연락이 닿아서 기뻐요. 아니 난 여자분이란 상상을 왜 못했지? 제가 아까 당연히 남자일 거라 생각한 저도 거예요. 저도 남자 거기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때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누구냐고요? 누구 이수빈 누구냐고? 알죠.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알고 아 근데 15년 전에 좋아한 거 아니에요? 제가요? 예. 아 그런 전혀 아닙니다. 이거 오해 소지가 전혀 없는 분이고 아실 거예요.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아, 그냥 그치. 굉장히 좋은 예. 거기서 동료 예 했고 인도 예.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단기 선교를 청소년 단기 선교 그렇죠. 열심히 같이 했던 분이라서 아 이분도 네. 그러니까 배우 된 장동윤 씨를 오랫동안 응원하면서 오늘 이제 라디오 나오니까 이분의 마음을 처음 전하신 거예요. 응원한다고 네. 아, 15년 만에 이렇게 네. 왜냐면 막 그 촬영 현장으로 찾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도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지인들이 원래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쩐 때는 막 군대 동기들도 막 연락이 오고 막 선후배님들 네. 연락 옵니다. 요분께는 감사합니다. 이수빈님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어주셨어요. 이제 네. 크리스마스 이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자 번호를 읽어드릴게요. 카드를 잘 읽어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8763님이 주셨습니다. 짝사랑 유준혁 팀장님. 사랑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길 바라요. 저 항상 유 팀장님 바라보는데 너는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니? 그래. 대박이다. 이름을 실명을 밝히셨네. 유준혁 팀장님. 끝번호 8763님입니다. 이분한테 관심을 좀 주시고 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이거 고백이죠. 말하자면 고백이지. 네. 이거 또 용기 낸 거거든요. 네. 유준혁 팀장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예. 6810님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길에서 만난 우리 유기견 메리 함께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평생 더 행복하고 건강하자 사랑해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메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참 좋겠네요. 예. 4441님 문모 오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표현 잘 못하지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사랑해. 싸우더라도 조금만 싸우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문무 오빠랑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4220님. 이번에 어렵게 도전해서 임신 성공. 오. 우리 미경 씨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살자.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축복이죠. 이, 네, 임신 뭐 안 돼서 걱정하는 문자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임신 성공. 어 축하드려요. 0070님. 사춘기 끝판왕 이준호. 엄마도 갱년기다. 우리 사이 시베리아 벌판이라서 그 틈에서 아빠는 얼어 죽겠다는데 우리 내년에는 조금씩만 양보하자. 응? 이렇게 약간 아, 뼈가 있는 말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말 좀 잘 들어. 뭐 이런 건데 이제 사실 아버지가 눈치를 엄청 보시는 거죠. 엄마하고 자녀가 사이가 안 좋으면 네. 네, 내년에는 좋게 좋게 갑시다. 이준호 씨. 3295님. 내 자신에게 카드 씁니다. 미화야 올 한 해 너무 고생했고 이직해서 적응하느라 너무 고생했어. 내년에는 조금 더 역량을 펼치길 바란다. 진짜 잘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5580님. 사춘기 중2 딸이 오늘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지 많이 속상해합니다. 걱정 말라고 다음에 조금 더 잘 보면 된다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자고 전해주세요.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인 거죠. 예, 그리고 취준생이 왔어요. 5016님입니다. 저는 취준생입니다. 용돈이라도 벌려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편의점 점장님께서 밥 잘 챙겨 먹으라면서 종종 밑반찬을 챙겨주셨어요. 오. 그런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간장게장이랑 오. 굴 넣은 김치를 챙겨주셨네요. 엄마처럼 아껴주시고 반찬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이거 사랑 고백 아니에요? 아 간장게장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와. 이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마음을 넣어주셨다. 네. 김치도 그냥 김치까지는 괜찮은데 굴 넣은 김치면 그래 특별한 겁니다. 맞아요. 그 아니 보통 뭐 크리스마스 이때 뭐 케이크 같은 거 뭐 이런 거 쿠키 네. 뭐 이런 거 전달할 수 있는데 네. 커피 쿠폰 이 정도는 이해할 그래. 수 있는데. 근데 이거 굴 넣은 김치랑 간장게장은 어 점장님 어 네. 정말 고백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 7504님. 와 지난주에 소개팅했던 남자 H. 나는 너 마음에 들거든. 너는 어때? 나 괜찮은 여자야. 우리 썸이라도 타보자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도 고백이네. 이분도. 네. 잘 되길 바랍니다. 152님. 라송에게 전해주세요. 소연 누나 1년 동안 제 퇴근 시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저도 내년에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특히 이제 솔로들 예,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읽어드린 분께 저희가 선물 또 갈 예정이니까 나중에 선곡표 확인 부탁드리고요. 배우 장동윤의 뮤직 테마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올해 6년차 배우가 됐는데요. 배우 장동윤을 표현하는 노래는 뭘까요? 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소년이 어른이 되어 사람을 자, 이 곡입니다. 소년이 어른이 되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배우 장동윤을 표현하는 노래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딱 처음 전주를 듣자마자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년이 저도 이제 배우로서 이제 교복을 많이 입고 이렇게 했다가 네.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느낌도 있고 네. 인간적으로도 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왜냐면 앞서서 SBS 뉴스에 나온 영상 보니까 그냥 정말 소년이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애기 그죠? 애기 네 24살 애기였는데 에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30살 그렇죠. 예, 6년차 예. 배우가 돼서 점점 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예. 아니 배우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또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네. 누가 제일 응원을 많이 해줍니까? 아무래도 가족이죠. 가족, 가족 중에서도 뭐 어머니, 아버지 네, 가장 많이 써주시는 분은 어머니. 아 그러면 가끔 문자도 넣어주시고 해요? 모니터도 해주시고? 네, 다 해주시는데 제가 오히려 연락을 많이 못 드려요. 아니 아들들은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연락을 못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아들들? 왜 그러시나요? 그러면 오늘 어머님은
이 라디오 하는 걸 알고 계세요? 어, 라디오 얘기 못했다. 진심. 아, 너무하네 진짜. 아, 이런다니까요 제가? 아, 진짜. 나중에 어머님이 또 이걸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머님한테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연말 잘 보내시라고 빨리 새해 인사까지 네. 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게 될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이제 건강하세요. 울컥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제 사랑합니다. 뭔 얘기라는 거지?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죽구산방 날리실 거예요? 아, 제가 어머님 얘기하면 울컥해서. 아, 울컥해서. 네,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 잘 있습니다. 네, 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 지금 또 많이 감독님들도 제작자들도 듣고 있을 거잖아요. 네. 이번에 좀 이제 어두운 캐릭터 했는데 네. 앞으로도 어두운 캐릭터 쭉 가고 싶은지 아니면 좀 밝은 거 하고 싶은지 뭐 어떤 본인 원하는 거 있어요? 액션이 하고 싶다던가. 저는 인터뷰할 때마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다양한 무기를 가진 배우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그래서 가리지 않고 밝은 역할이든 어두운 역할이든 다 이제 폭을 넓힐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아, 폭을 넓힐 수. 그러면 이제 멜로도 해봤고 액션도 해봤는데 뭐가 네. 더 어려워요? 좀 다름이 있는데 사실. 네,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아직 다 어려워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네, 장도윤 씨 앞으로 많은 시나리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간 장동윤을 대표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연기자 장동윤이 있고. 또 이제 오늘 참 나 혼자 간다가 방송될 예정인데 여러분 그냥 거기서는 인간 장동윤이 나오는 거잖아요. 연기자 느낌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래서 그 촬영을 다 하셨더라고 예고가 떴더라고요. 네, 저번 주에 촬영했는데 바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바로 아니요,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혹시 이제 오늘 또 우리 팬분들 보실 텐데 네. 뭐 이런 거 좀 눈여겨서 봐주세요 하는 거 있나요? 아니 혹시 비하인드 같은 거 있나요? 친한 친구랑 촬영해가지고. 네, 아는 형하고 이제 네. 찍었는데 이주승 배우고요. 네. 저는 너무 정신없이 그냥 주승이 형이랑 평소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가는 편집한 걸 못 봤으니까. 그렇죠. 전혀. 네. 그냥 저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왔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 아 요거는 좀 내가 너무 좀 괜히 말했나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후회도 있어요? 아, 아니요. 그런 거는 없는데. 에. 너무 철삭되지 않았나라는 후회는 조금 하는데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철삭되는 건 아마 또 편집으로도 잘 만들어 주셨겠죠. 네. 예, 나 혼자 산다 오늘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자 인간 장동윤을 대표하는 노래 이 곡을 선곡해 오셨습니다. 김광석 서른즈음에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저는 김광석 고 김광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제 나이대에 뭐 맞아서 선곡을 한 게 크고요. 예. 저는 사실 근데 올해보다 작년에 29일 때가 뭔가 더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29대가요? 네, 나의 마지막 20대구나. 20대를 즐겨본 적이 없죠. 아 있어요. 근데 아, 있어요? 있긴, 초반에? 네. 대학교 때만 즐기고 그렇죠. 일하면서는 난 즐기지 않았는데 사라져버려가지고 30대가 돼버려가지고 그럼 지금 20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더 많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들한테 혼날려나? 그렇지 혼나죠. 아, 혼나죠. 그쵸? 근데 요즘은 코시국이라 예전에 우리 때는 맞네. 논다는 게 참 청춘의 어떤 또 상징일 수 있는데 요즘엔 또 놀지 못해요. 네. 20대 친구들이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30살이 딱 일주일 남았는데 네. 이루고 싶은 거 있어요? 아 뭔가 이러기에 너무 짧은 시간인데 나한테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상상한 건 있습니까? 저한테요? 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던가 저는 내일 또 교회 가서 율동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야, 율동해야 돼요? 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를 열심히 우리 아이고야. 청년들과 함께 잘 부를 수 있도록 아이고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셨어야지 잘하는 건데 그죠? 연습했어요. 아 연습했어요. 네. 아이고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만 찬송
이제 개인적인 종교니까. 아니 근데 그만한... 뭐 요거는 근데 이제는 이제 풀렸어. 이제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아니 평소에 흥이 많으시네. 노래도 좀 하시고 아니요, 아 요런 느낌을 좀 촐싹댄다 뭐 요런 네, 느낌. 네, 맞아요. 아 이런 느낌이 원래 좀 있으시구나. 네, 저는 좀 사람 좋아하고. 아, 지금 보니까... ENFP라서. 예. 아 ENFP예요. 네. 예, 너무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흥이 내재돼 있는 배우였네요, 여러분. 요런 것도 나중에 드라마에서 요런 모습 만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배우 장동윤의 추천곡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No Doubt의 Just a Girl 신청하셨는데 이 곡 평소에 좋아해요? 네, 제가 No Doubt 노래 많이 좋아합니다. 아니 그래서 뭐 팝도 듣고 K-팝도 듣고 음악 굉장히 즐겨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을 좋아하는데 좀 중구난방이긴 해요. 아, 여러 장르가 정해져 있진 않고. 네네. 아니 오늘 콘서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여러 곡의 노래를 오늘 불러주셨네요. 네. 오늘 처음 라디오 생방송에서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해봤는데 오늘 어땠어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정신없이 해가지고. 좀 아쉬운 거 있어요? 아, 나 이거 아니요, 좀... 아쉬움은 없어요. 아쉬움 없어요? 너무 막 해가지고 좀 살릴 걸 그랬나. 아,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3293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막둥 DJ 이 풀린 것 같은데 끝나서 아쉬워요.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제 네. 막 입이 풀리고 재밌어지는데 끝나버려서. 아,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여러분 나중에 또 영화 늑대사냥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늑대사냥 또 홍보할 때 우리 장배우 그때 또 모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카메라 네. 보고 인사할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